took my troubles down to Madam Ruth. 자기야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잘했어요. 야, 저 먹을래? 야, 야, 이거 진짜라. 야, 이거 진짜라. 야, 너 생각을 알아야 돼, 생각을. 어제 두 분과의 너무 다른 우정이어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네. 도영이가 NCT 콘서트 때문에 그죠? 그렇지, 그렇지. 콘서트 때문에 일본으로 지금 그래, 그래, 콘서트를 하러 가서 네. 아쉽게도 오늘은 네. 도영 씨가 함께 하질 못하는 점 네. 팬분들께서 그래도 의리를 지키셔서 끊임없이 채널을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오늘 사부님들 누구시길래 또 이렇게 네. 오랜만에 저희가 출장 나왔잖아요, 그죠? 네, 멀리 왔어요. 외근 나왔는데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브로맨스 특집 2탄이에요. 나랑 결혼해줄래. 두 분? 두 분? 오늘의 사부님들도 이정재, 정우성 사부님들처럼 24년째 우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24년차 커플이면은 거의 뭐 약간 사실혼 아닌가요? 사실혼을 넘어선 거죠. 아~ 연수로 따지. 아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오 누구지?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안 알려줬어요? 근데 이분들 유명해요? 꽤 유명하세요. 꽤 유명. 근데 예산하면 떠오르는 브로맨스 배우가 없는데? 예산하면 떠오르는 브로맨스 배우가 없는데? 여기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고 저는 갈비가 좀 유명하다고. 아, 갈비가 좀 유명하다고. 아, 어머니 예산은 뭐가 유명해요? 갈비도 유명하고 다 유명해요. 예산의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예요? 예산의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예요? 백종원. 아, 오늘 백종원 사모님. 자. 오늘 백종원 사모님. 오. 브로맨스 특집. 그럼. 백종원 선생님 솔로잖아. 네. 두 분? 두 분? 내가 알기로 오늘 스케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저희가 지금 도착한 이곳이 예산이잖아요. 네. 예산하면 사실 몇 명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네. 아 저는 그... 지금 여기 모든 분들이 백종원 외쳤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모든 분들이 백종원 선생님 외쳤을 때 굉장히 서운해하실 분이 있어. 아, 그래요? 어이, 이 양반에 전화도 안 받고 그래. 뭐라고? 전화. 왜 받아, 전화를? 아, 그게 늦죠. 아까웠어, 나는. 뭘 아까워. 항상 늦어, 이렇게. 아까워서 좀 기다려. 기다려. 아이, 잠깐만. 아, 그게 항상 늦어, 사람이. 아, 이쁘네. 아이고, 먼 길 온다고 고생했어. 두 분이 얼마 만에 만나신 거세요? 우리 한 그저께 한 봤어요. 그저께 3-4일 됐나? 왜 이렇게 자주 보냐고. 사진 한 장씩 너무 자주 보니까. 아 나 머리 아 이게 머리 뭐야 나. 선생님 어떻게 해도 안 돼. 해봐. 아 머리 어떻게 나. 그래. 사부에 가득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순하고 생각나는 게 대가리 크다. 오랑캐는 쳐들코지만 나는 나는 쳐들어가진 않아. 로맨스가 없어요 지금. 불어만 있어 불어. 앞에를 들고. 야, 이걸 거면 3시간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왜 오게 한 거야? 야, 이거 진짜다! 야, 이거 진짜다!
이정재 정우성 사부님이 부부의 우정을 보여줬다면 네. 오늘 사부님은 가장 극과 극의 우정. 그런 우정이 있어? 그러니까. 예. 네. 근데 네. 예산에 네. 대표하는 연예인이 오면은 어. 보통 올 적 막 난리 나거든요. 사람 모이고 막 통제 안 되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예. 내가 태어난 요 예산 그 옆에도 삽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뛰어놀면서 아니, 더, 내가 큰 꿈을 꾸게 된 거지. 너 뛰어놀면 내가 왜, 어. 왜 그때도 아스팔트였어? 어? 그러니까 위인이잖아, 위인. 예산의 위인, 예산의 자랑, 예산의 자랑. 이게 이제 학교 시장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데 왜 인사를 해? 반갑습니다. 네, 송지로입니다. 더우신데, 안녕하세요.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저씨. 네. 어? 얘 이름 뭔지 알아요? 어머니, 누군지 몰라요? 예. 얘 기억 안 나요? 정준호입니다. 아니 예산 분들 다 안다며 자기. 저기 네. 어르신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지. 어? 네, 아이고 있어. 안녕하세요. 아 이거 시켰다. 아이고, 이거 시켰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5일장인데. 반갑습니다. 아 정준호. 오셨어요? 네. 네네네. 예,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지가 위인이야? 아니 잠깐 누가 예산이 고향이신 거예요 두 분 중에? 나. 어 진짜요? 그럼. 아니 근데 진짜로 삽교는 왜 왔니? 왜 와? 이만 여기 왜 와? 여기 5일장이 오늘 쓰는 날이니까 5일장 좀 보여주고 우리 생가로 가야지. 우리 생가로 가야지. 생가. 아니 생가는 보통 이렇게 정약용 생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 네 생가로 간다고? 우리 생가로 가야지. 생가. 아니 생가는 보통 이렇게 정약용 생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 네 생가로 간다고? 아니 고향인 거랑 지 태어난 거서부터 자기 어렸을 때 뛰놀고 그러 아 지가 위인이야 아니면은 죽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죽으면 나중에 형님 야 이거 진짜다 나 진짜다 너 생각을 내가 안 하는데 야 진짜야 진짜 아니, 죽든지라니 형님 아 진짜야 아니, 죽든지라니 형님 아 동생 아니야 너 생각을 안 하는데 야, 너 생각을 안 해야 돼. 진정하시고. 아니, 형님, 저희가 여기 어머님들께 예산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이 누군가 그랬더니 일동 백종원 막 이러는데. 일동 백종원 막 이러는데. 사람 이름도 안 나는데. 예산의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예요? 백종원. 백종원. 오는 사람 이름도 안 나오는데. 가는데.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지? 다 몰라. 다 모르죠. 진짜 다 모르죠. 자기 뭐 예산하면 다 한다 그러더니 다 몰라. 어머니 혹시 정준호 배우 아세요? 정준호 배우 아세요? 정준호 배우 아세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어머니 백종원 씨는 알아요? 백종원 씨? 백종원 씨는 알아. 백종원 씨는 알아.
오빠 백종원 쓰나? 얜 모른다니까. 백종원. 아니 그 이럴 거면 서울에 사는 게 낫지 않았어? 왜 우리 힘들게 다 2시간씩 내려와가지고 아침부터. 왜 예산에 온 거야? 왜 예산에? 한 명도 모르는데 왜 여기서 만나세요? 한 명도 모르잖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한 명도 아는 채도 안 하는데. 아, 그리고 왜 지금, 여기서 만나? 지금 휴가 시즌에 차도 엄청 막혔어요. 아, 그리고 지 태어난 거를, 아, 뭐. 아니, 일단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의 거장. 거장. 예산의 아들. 감독이야? 예산을 사랑하는 예산의 배우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요.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현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왜 제작진이 야. 지난주 우리 이정재, 정우성 사부와는 극과 극의 브로맨스 케미를 보여준다는 지난주 거. 이정재, 정우성. 정우성. 예. 아유, 아. 사실 이정재, 정우성은 예. 아직 연글지 않은 브로맨스. 아니 근데 남자, 그분들도 23년 네. 우정이래요. 23년이긴 하지만 사실은 남자라고 하면 진정한 남자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예, 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예, 예. 남자로서의 모든 걸 다 갖췄을 때 조심해. 조심하라. 할 때. 조심해. 조심하라. 걔는 안 한 거야. 못한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야. 너도 안 한다고 그러다가 임신해가지고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어떻게 아 진짜 아 형님 아 진짜 우리가 너가 또 몰라도 돼 부가씨는 너가 그랬잖아 뭐 찾으시는데? 뭐 찾으시는데? 열받아 술은 왜 가져왔어? 5일장에 왜 이런 술을 가져 야, 술을 내가 주다녀. 아니, 술도 이런 데다 갖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 지금 약간 정체성 혼란이 오는 게 어제 두 분과의 너무 다른 우정이어서 너무 약간 복잡하네요. 싸운 적 있으세요? 네,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우와, 24년 동안 싸운 적이 없다고요?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 게 벗이잖아요, 벗. 아니, 뭐야? 너 생각을 알아야 돼. 진짜 뭔지 알지? 알아 왜 이렇게 야,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아, 그러면 오늘 어쨌든 브로맨스 특집 2탄이니까 네네. 두 분께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우정이라. 자, 우정. 네. 두 분께 우정이라. 자, 우정. 아, 지난주 브로맨스 특집에서 이경재 네. 정우성 사부님은 우정이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평생 벗. 멋지다. 나에게 정우성이란? 영원한 동반자. 없는데? 없는데? 잘 생각해봐요. 우정이란 뭐야? 아 얘기해. 길 어차피 길 거 아니야. 나는 아, 몰라. 얘기해봐봐. 우리 둘 우정? 네. 우정이란? 해봐봐. 해봐봐. 우정이란 무엇이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네. 지금 뭔가 우정이라는 답을 듣지 말고 오늘은 한번 우정이 뭔지 찾아가는 여행을 한번 아~ 지금 바로 말고 예 네. 나도 막상은 모르겠어 네. 아~ 막상은 이게 뭐 밥도 먹어보면서 천천히 우리가 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네. 일단은 맛있는 데 하나 뭐 추천해 주시면은 그걸로 가서 밥을 한번 먹죠. 아 여기는 아마 네. 삽교 하면은 그 소머리 국밥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 소머리의 쫀득쫀득한 그 맛과 예, 예, 예. 담백하고 아주 맛있는 맛이 나서 70년 전통의 소머리 국밥 아주 유명한 예, 맛집이 있습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거기 가서 오늘 식사를 한번. 그래도 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의견을 물어보고 가야지 네 멋대로. 가자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여기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니까.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처먹을래? 야! 뭐 처먹을래? 야! 형이 좀 연기가 아니라고 지금. 연기한 건데. 저희가
형님이 좀 긁긴 했어요. 긁긴 했어. 좀 긁긴 했어. 너무 긁었어요. 아니 진짜 진짜니까. 형님이 좀 저희가 저희가 어쨌든 소머리 국밥 다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저 형 소머리 좋아해.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해. 가장 일단.